내가 이렇게까지 됐지 이거. 지금이라도 포기할까? 아니야. 그 빚 다 갚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. 하지 마요 선배. 초은이는 제가 잘 보살필 테니까 갔다 오시면 돼요 선배. 고맙다 적재야. 아 아니에요. 초은이 어떤 남자도 못 만나게 제가 잘 감시하고 있을게요 선배. 그래. 그 저쪽이에요. 그래. 고맙다 적재야. 아 좋아 믿어주세요 선배. 앞으로 안녕히 계세요. 이석재, 너만은 믿었었는데. 아니 그렇다고. 지금 결혼까지 했는데 집까지 찾아옵니까? 뭐야 이 자식아? 뭐요? 이걸 왜요? 내 남편한테 그러지 마요! 뭐야? 이제 결혼했다 이거야? 남편이다 이거야? 다 필요 없어. 이 집 구석 내가 다 털어버릴 거야! 이리 와! 뭐야? 너 누구야? 조용히! 조용히! 너 내 마누라 안 놔둬 도둑놈아! 뭐? 도둑놈? 아니 이놈은 그냥 도둑 선배 아니야 듣고 내가 있는 거, 있는 거 다 들을 테니까 내 마누라 하나 풀어줘요. 네. 카드? 비밀번호! 네? 카드 비밀번호! 비밀번호는 생각이... 여보!
진짜 돈이 아까워서 아니야.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. 공삼이사! 공삼이사? 3월 24일 내 생일? 초원아 기억하고 있었구나. 공 3 2 4 초원아 초원아 뭐하는 거야 지금? 뭐하는 거야? 나 뭐하는 거야? 너 우리 같은 게 뭐하는 거야? 아 여보 미안하다. 나 그냥 갈게. 제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해줘. 그냥 보내줘. 석재야, 석재야 부탁한다. 알겠어. 약속 지켜요. 고맙다 석재. 석재야. 말씀하시기 힘든 거 합니다. 자, 말씀 대신에 안에 누군가 있다. 눈을 한번 깜빡이십시오. 저 안에 가족 외에 외부인이 있는 거죠. 도둑이죠. 야, 세상 참 좁다.